딱 강하게 좀 학생을 압박한 형태, 진짜 열정적인 강의를 보여주겠다. 왜냐면 비대면이기 때문에 생동감을 강조해야 돼. 4월 모의고사 본인 원하는 성적이 나왔습니까? 조졌어요. 그렇죠. 이제 조금 느낌 오셨어? 무슨 말 하는지? 그게 바로 이해예요. 이해되셨어? 이해되셨어. 엄마! 너 뭐야! 여러분들 이렇게 또 방송도 안 켜고 여러분들 카메라 앞에 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실시간 화상과외 플랫폼 수파자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비대면 시대 학생들 많이 지쳐있죠. 뭐 학교나 여러분들 학원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많이들 힘들 때, 지칠 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일과외 선생님으로 등장을 한다면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그래도 우리 학생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인더빌딩 하기로 했어요. 확실하게 여러분들 코칭을 해주는 그런 감성으로다가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외 선생님 등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여러분들 일단은 수파자 홈페이지 딱 들어왔어요. 어우, 야무지네 여러분들. 무려 5천여 명 이상, 5,149명의 여러분들 아주 우수한 선생님들이 수업 중이라고 합니다. 무료 체험 여러분 30분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회원가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할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제가 상했다는 김보우가 될 뻔한 그런 썰이 좀 있었긴 했죠. 하지만 여러분들 와! 야, 여기 수파자 애들아, 잠깐만, 야. 이거는 웬만하면 CEO가 고려되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서고연으로 잘 안 주거든, 미디어에서. 연세대 위에 고려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그게 제일 중요하지. 프로필 사진은. 카페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뭔가. 아, GIF가 되나? 이러면 이게 진짜 레전드인데, 여러분들. 아, 이게 딱 과해서. 야, 이게, 잠깐만, GIF가 되나? 와! GIF! 야, 레전드 맞아. 야! 야, 이거 싸이월드야, 여기는! 야, 열려있네, 사이트가! 딱 강하게 좀 학생을 압박한 형태. 진짜 열정적인 강의를 보여주겠다. 왜냐면 비대면이기 때문에 생동감을 강조해야 돼, 프로필부터. 수업 경력, 수업 스타일, 수업 스타일 키워드 선택, 이렇게 좀 나와 있네요. 일단, 여러분들, 한 줄 소개. 이게 진짜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5,000명 중에 좀 눈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무화지경. 경지에 다다르도록. 무화지경. 그러니까, 이게 과외를 하면서 자아가 없어야 되는데 그 텍스트만 남아야 돼.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들. 강사가 남는 게 아니라 텍스트가 남아야 됩니다. 제가 신격화되길 원하지 않아요. 저는 저 딱 그 교재와 강의만 남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과외에 뛰어들게 된 수험시장 열정의 그 이름 김민우입니다. 들으면 오수할 것 같나요? 이게 반전이 있어야 돼. 아니요. 제가 그 역경과 여러분들이 겪었... 여러분들은 몰라. 여러분들이 겪었... 격정과 고난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름 바로 저 미미미누 리얼 오감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수업 경력 유튜브 발표 조회수 1,000만 이상 돌파, 강의 조회수 도합 200만. 2018년도에 제가 입학하자마자 대치동 에듀플렉스 거진 전과목 강의, 학생 피셜 최고의 선생님, 열정 있는 선생님, 수업 스타일 열정 5번 가버려. 재미있고 약간 친구 같고 성실하고 전문적이면서 꼼꼼한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아, 이게 여러분들 일단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냥 여러분들 과외 공장이네.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다 해.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저는 가기 전에 8시에는 이런 가기 전에, 왜냐면 이게 9시에 수업 시작하니까 8시 딱 1시간 이때 단어 같이 외우던가 이런 시간까지 해가지고 좀 이 방식대로 할게요. 왜냐면 이때는 어차피 여러분 학교 다니니까. 자, 과외 선생님 여러분들 일단 실력을 지금 진짜 좀 검증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거 여러분들 이제 목적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이죠. 요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1번 자, 주제 이거 좀 다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번은 5번이 정답인 것 같아요. 아, 역시 어우, 쉽지 않았습니다. 좀 빡빡하긴 했어요. 검증하는 데는 뭐 충분한 문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외 선생님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학생 친구도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저는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풀이를 해주고 입시적인 고민들까지 한번 1대1로 들어보는 그런 시간. 첫 번째 학생부터 만나러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아, 신학생 뭐 저녁 먹었어요? 네. 뭐 먹었어요? 등심 고기 먹었어요. 등심 먹었어? 네. 아, 잘 사네. 아니에요. 예? 아, 그래요? 근데 아이디 뭐죠? 야,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우리 친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디어를 조금 알아야 되거든? 아, 죄송합니다. 자, 추론을 한번 해봅시다. 아이돌
자, 아니다. 아이돌? 근데 팔로잉은 동명사잖아. 근데 투 팔로잉 왜안 돼? 왜일까? 투가 여기서 전치사 투야, 투부정사의 투야. 투부정사의 투. 그렇죠. 그러니까 팔로잉 올수 있어 없어. 모두죠. 그쵸, 원형 원형이니까. 맞아요. 그렇지. 그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되셨나? 네. 오케이, 좋습니다. 5번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고3이야. 와, 드디어 고3이다. 얘들아. 진짜 고3. 마지막 유수정 학생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 학생. 아, 네. 4월 모의고사. 본인 원하는 성적이 나왔습니까? 조졌어요. 왜 망했죠? 난 영어를 싫어해요. 야, 뭐 해도 영어에서 돼? 최저를 잡아야 될거 아니야. 국어 수학은 완벽해요? 아, 영어보다는 문과 이과요? 이과요. 아, 전 수능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이과인데? 학종. 아, 너 수시 올인러야? 아니, 그러면 수시 올인이잖아. 6개 수시 다 때리는 거 아니야. 이 네. 중에 학종이 몇 개? 몇개 정도? 아마 4개? 이거 논술도 쓴다? 아니요. 교과 2개? 교관 2개? 학교에서 개인 싸네? 활동 오지게 했죠? 아, 좀 많이 하긴 해요. 아, 지망하는 학과나 학교가 있어? 컴공과 야, 컴공 컴공 요즘 2. 인기 지리잖아. 야, 이거 학교는 컨트라인이 무지하게 높아. 공부 잘해야 돼. 아주대. 야, 아주대 이국종 교수야. 무조건 컴공. 거기밖에 못 가요, 이제. 왜요? 생기부를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뭐 대표적인 활동이 있을까요? 컴공 관련? 따로 없어요, 근데. 왜? 아니, 뭐 활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만들고 있어요. 뭐 미래 예언자야. 만들고 있다고? 4월인데 지금 고3? 야, 육모가 가까운데 지금 뭘 만든다는 거야? 사실 학종으로 가려는 이유가 1학년 때가 망했어요. 1학년 때 1학년 때? 망했는데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무조건 오! 종합이다. 야, 상승곡선! 그럼 아, 3학년 1학기 상승곡선. 중요하겠네. 아, 진짜. 너 공학 아니야? 아, 아니, 아니, 여고, 여고. 여고도 내신이 빡세잖아. 아, 그 진짜 빡세요. 너 최저 없는 데만 설마 학종 다쓸 거야? 알아본 데는 거의 없던데. 아니야, 친구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본인같이, 아, 나 최저 없는 학종만 다 써야지 하는 사람 많겠어, 적겠어. 많죠. 많으니까 경쟁력을 펼치려면 수능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죠. 야, 이거 공부해야 돼. 최저 맞춘 게 학종이 더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서를 쓰실 때, 최저 없는 것만 난사하면 안 된다니까? 경쟁률이 너무 높아. 그럼 너 내신 엄청 높아야 돼. 1학년 5등급에서 겨우 2학년 때 4등급 문열 정도로 이게 올렸는데, 달리고 다행인다고? 이제 3등급 조금 더 욕심내서 2등까지 올리고 싶을 때 영어를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고. 야, 2등급은 되고 왜 1등급은 안 돼? 너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런 세상 못 헤쳐나간다? 너 2등급에서 멈춘다는 이런 말씀 어디서 나왔어? 너 그렇게 한계를 두고 살지 마. 너 19살이야. 네, 제 목표는 직업이 있거든요. IoT 전문가라고. 오, 막 IoT? 그거 할때 지금 영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그럼 영어를 해야 될거 아니야! IoT 전문가가 띵가띵가 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럼요. 자, 수정씨. 일단 저 오늘 팩폭 아님 나락이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유수정씨, 일단 영어 간단히 테스트 좀 해볼게요. 네. 집중하시고. 자, 얼번 무슨 뜻이야? 도시. 좋은데? 좋은데? 자, 얼번 인바이런먼트 하면 무슨 뜻이야? 도시 환경. 첫 번째 문제 한번 해석해볼게요, 그럼. The urban environment is generally designed so as not to make contact with our skin. 이 질문에서 첫 번째 문제 굉장히 중요했거든? 첫 번째 문제 뜻이 뭐죠? 해석. 아니. 도시의 환경은 디자인이 되어 있대요. 제너럴하게 되어 저 있는데 끝까지 가요. 우리의 피부와 접촉하지 않게 만들었대요. 우와! 야, 뭐야, 이거. 첫 번째 문장 읽고 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냥 만들어졌구나. 호기심을 가져, 제발. So we do not push through bushes on our way to school or work. 해석해주세요. 부시가 뭐죠? 학교하고 직장 가는 길에 도로 같은 거 걸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도로가 있으면 어느 데를 지나치는 걸 가려줄까? 도로가. 위험한 곳. 뭐가 위험할까? 차. 숲을 이름 숲을.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숲을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에 평상시에 숲을 밟아, 안 밟아? 안 밟아요. 그첫 번째 문장을 연결해볼게. 자, 그럼 숲에 닿는다는 건 피부가 닿는단 말이야, 안 닿는단 말이야? 닿는다는 말. 그렇지. 그게 바로 이해예요. 이해되셨어? 이해되셨어. Only once in a while are we reminded of the maturity of the environment. 여기까지 해석해봐. 도전해야 돼. 도전해야 들어. 주어하고 동사가 뒤집어져 있는 걸 어떤 문장이라 했지? 도치됐다. 자, 그럼 해석해. 그러면 봐봐. 무슨 뜻이야? 환경의 물질성을 맞아. 이거를 리마인드 한다. 이거 문제 한번 이거 복습해봤어요? 아니요? 오, 잘하는데? 했는데? Only once in a while. 가끔씩 한다는 걸 자주 한다는 거야. 가끔씩 한다. 그냥 가끔씩 환경의 물질성을 떠올린대. 이게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지. 네. 뒤에 읽어봐. Curve는 도로에 있는 돌 같은 거거든? 지금 3개 문장 읽었어. 이해가 돼야 돼,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시험장에서 이해 안 됐지? 네. 이젠 이해가 돼야 돼. 자, 피부에 닿게끔 한대, 안 한대? 안, 안 하지. 그거 가지고 읽어봐. 그러면, reminded of the maturity of the environment가 피부에 닿는 걸 고민해본다는 거야, 안 해본다는 거야? 해본다는 거? 그렇지! 근데 그게 언제만, 언제만? 떠오를 때. 예? 뒤에 when we, 언제, 뭘 느낄 때.
나뭇가지 예상치 못했을 때. 그렇지. 예상치 못한 나뭇가지나 아니면 도로 위에 돌을 밟을 때 느낀다는 거야. 무슨 말인 것 같아? 평소에는 돌을 밟고 지나가 안 밟고 지나가? 안 밟고 지나가는데 숲을 안 지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돌이나 장애물을 밟았을 때 기억나 안 기억나? 기억나지. 그렇죠. 이제 조금 느낌 오셔서 무슨 말 하는지? 네.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 1등급이야. 1등급까지 사실 바라지가 않거든. 엄마! 너 뭐야! 1등급으로 바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2등급이 돼야지. 그렇게 사실 거야 유수정?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택트리 무슨 뜻이야? 이거 단어 진짜 어렵다. 모르겠어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중에 뭘까? 촉각. 와! 이거 어떻게 맞췄어? 그럼 뭐 부딪힌다고 해서. 와! 아니 근데 그게 당신이 지금 이해하는 거야. 엄청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 잘한다니까? 근데 왜 최저를 안 맞출라 해. 능력이 있는데 무슨 1등급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다. 이런 현실에 안주한 소리를 하냐고. 자 그러면 우리의 이 그 디자인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촉각적으로 사람이랑 만나게 해야 안 해? 환경이랑. 안 해요. It's commonly assumed that. assume 무슨 뜻? 추정하다. 그럼 추정하는 거야? 되는 거야? 되는 거죠. 오, 야 이거 최소 너 2등급이야 진짜로. That we are best self served 무슨 뜻이야? 이렇게 준다. 어 좋아. 근데 served 된 거지. 응. 그러면 받는다? 그렇지. 받는 거니까 도움을 받다 이렇게 들어가거든? 서빙한다 그러잖아 식당에서. 택티어 무슨 뜻이라 했어요? 촉각. 그렇죠. 어, 최고로 도움을 받는데 촉각적인 환경에서 언제? 접촉을 할 때야? 할 때야? 안 할 때야? 할 때. 예? 안 할 때? 야 지금 환경이 전부 다 촉각적으로 지금 접촉을 안 한다고 다 만들어 놨는데?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게 도움을 받는다라는 뜻이야 너는 지금. 방금까지 잘해왔는데 마지막에 왜 그래? 아니 학교하고 직장이 전부 다 환경하고 접촉을 안 하게끔 만들어 놨다 했잖아. 그럼 촉각적인 접촉이 있어 없어? 없어요. 어 이거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이야. 답을 정답 선생님처럼 안 줬어. 자 2번은 왜 정답이야? Scarcely 무슨 뜻이야? 위험하게. 어, 아 근데 좋아. 아, 야, 그런 시, 난 그런 시도 너무 좋아. Scarce가 무슨 뜻일까? 스카. 스카가 뜻이 뭐야? 희생하는 거. 너 sacrifice 말한 거지. 스카는 상처. 아 맞다 상처 맞다. 아 어, 근데 너무 좋았어. 그럼 이게 단어 뜻이 일단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 그렇지. 그러면 scarcely가 부정적인 거니까 존재를 알아차린다는 거야 차리지 않는다는 거야? 차리지 않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촉각적인 접근이 있어 없어? 접촉이. 없죠.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인 거예요. 자 오늘 과외 이렇게 콘텐츠 수파자와 같이 해봤는데 소감이 어때요? 진짜 너무 재밌고 어. 오늘 민우님이 너무 잘생겼어요. 야 그걸 왜 이제 말해. 오늘 스파자와 함께 여러분 4명의 학생들하고 같이 과외 콘텐츠를 진행을 해봤죠. 저희가 비대면 과외가 과연 가능할까, 장치들이나 이런 걸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현장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충분하지 않았나. 끊김도 제가 봤을 때 각자의 와이파이만 잘 선택해 있다면 이 서비스상으로는 끊김 현상이 없었다. 아이패드 맥북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방문해서 여러분들 꼭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명 학생 모두 수고하셨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유바